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7월 학평 나영 2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미분을 한번 해보란 소리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x의 n제곱, 즉 이제 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처음으로 미분법을 다루게 될 건데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n 곱하기 n 하나 떨궈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떨궜으니까 n-1제곱이 된다. 요거 이제 요거 가장 기본적인 미분 방법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랑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성질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 만약에 상수가 붙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상수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의 n제곱만을 미분한 결과를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어떤 두 식이 있어. fx 더하기 gx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각각을 미분하고 이제 더하기 g'x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각각 미분하고 더하기 혹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미분에 대한 성질들을 안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 쌤이 이제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2x 세제곱은 얘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3 앞에 떨어지고 요거 3-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3도 상수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요.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 1제곱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미분하게 되면은 1 앞으로 떨궈지고 x의 1-1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x의 0제곱은 어차피 뭐니까 어차피 1이잖아요. 그래서 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걔는 그냥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f'x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ux, 요거 이제 2가 되겠죠? x자리에 2에 2제곱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4, 6에 24에서 3을 뺀 거니까 2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